작업실에 다시 모인 어제의 뮤직비디오 멤버들. 건반 담당 재원 씨부터 서브 보컬 지혜 씨, 그리고 볼수록 신기한 스포니스트 리라 씨까지 네 명이 함께 밴드로 활동 중이라는데요. 일단 그것만 한번 먼저 맞춰보자. 넌 어디서 왔니? 해보고. 오늘도 기대되는 밴드의 노래. 고구마야, 고구마야, 넌 어디에서 왔니? 복숭아야, 복숭아야, 넌 어디에서 왔니? 멈추는 거 해야 되나? 녹음할 때도? 내가 물어보고 지혜가 답하는 거 같아. 이상한데? 약간 아이들 정서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 복숭아는 어디에 샀을까요? 나무! 정답! 들을 때마다 새롭고 독특한 노래 가사. 밴드를 이끌어가는 남자, 당신은 누구십니까? 대형 기획사의 레이더망을 요리조리 피해 다니며 산과 바다를 여행하고 자연을 노래하는 에코밴드 요술당나귀의 리더 라마입니다. 반갑습니다. 9년 전 밴드를 결성해 총 6장의 앨범을 낸 요술 당나귀. 환경을 위한 노래 제작과 활동들이 더해지면서 에코밴드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야, 근데 이거 새 거지? 네, 이거 소리가 잘 나네. 소리 안 난다고? 안 나요. 아, 그래서 세게 부른 걸까? 네. 되게 크다. 되게 달까? 내 걸로 한번 부를게. 라마 씨가 본인의 멜로디언을 꺼내는데요. 그런데 추억을 부르는 비주얼의 멜로디언 등장. 먼지 터는 건 필수. 멜로디언의 상태는 과연 어떨지. 연기 사실 잘 나왔어. 근데 이게 좋은 거 같은데. 어, 되게 좋은 거야 이거. 좋은 연기 같아. 이걸 불러. 이건 또 몇 년 된 물건이에요? 밴드 리더의 환경 사랑이 이 정도? 에코밴드라는 애칭, 혹시 리더 때문인가요? 그렇진 않아요. 다들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네. 맞습니까? 그거고요. 뭔가 의미심장해 보이는 멤버들의 표정. 리더 라마 씨는 어떤 사람인가요? 워낙에 특이한 형이었어가지고 그때도. 그때도 특이했지? 또라이인 줄 알았어. 근데 너 주변엔 특이하고 또라이 같은 사람 많잖아. 형밖에 없는 거지. 아, 그 중에 형이 탑이죠. 왜 탑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아,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이거 경험해봐야 아는 건데. 길 가다가 쓰레기가 있잖아요. 그때 막 보더니 쓸만한 거 있으면 주워가요. 막 길 가다가 욕조를 주워가지고 방에 넣어놨다고. 화장실에서도 휴지를 안 쓰신다고 그 들었거든요. 근데 그 어떻게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는데요? 냄새 맡아봐. 왜 냄새 맡아봐? 냄새 맡아봐. 한 번만 맡아봐. 내친 김에 하나 더. 오빠 머리도 자주 안 감으시죠? 머리는 그러니까 자주 감는다는 기준을 바꿔야 되는 거지. 잠깐만 지혜 나와. 냄새 한 번 맡아봐. 이번엔 지혜 씨가 타겟. 보라고. 한번 맡아봐. 냄새 안 나지? 근데 사람들이 냄새를 안 나는 게 샴푸 냄새가 안 나면 저 사람은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잠깐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깨끗하게 조금 더 맑게 우리가 살고 있는 아름다운 이 세상. 깨끗하게 조금 더 맑게 우리가 만들어요 요술당나귀. 깨끗하게 맑게. 자신은 없어요. 오늘의 연습은 여기서 끝 하는 걸.